안녕하세요. 땅팡이 나렌트의 변화보호사입니다. 예. 날씨가, 예, 어제는 좀 푸근하고, 오늘은 좀 쌀쌀하고, 예, 들쑥날쑥한데, 예. 실생블록 몇 단을, 뒤란 쪽에다가, 예, 이렇게 쌓으려고 왔습니다. 식생블록 또 오랜만에 쌓으니까 또 이렇게 고리가 또 변형됐네요. 그리고 식생블록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예, 핀도 좀 굵기도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. 예, 날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. 발전된다고 합니다. 불안해. 네. 이거 불안해서 들고 다니기가 좀 거시기하네요. 그러니까 F자 모양의 것으로다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뒤편에다가 저쪽 뒤편, 예, 나온드진 곳이 앞편이고 문이 있는 곳이, 그 다음에 네, 밑잡인 부분이 저쪽 뒤편인데, 뒤편 쪽에다가 F자 모양의 그 윗부분을 걸어가지고, 중심 부분을 그 가운데 쪽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데, 훨씬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좀, 아우, 많이 불안해요. 네. 깨질 것 같아요. 깨져서 풍 떨어질 것 같아요.
축제 블록 조그만 거를 일부분을 쌓아봤는데요. 네. 네, 이렇게 축제 블록을 쌉니다. 쌓는 거를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저게 희생블록과 희생블록 사이에는 뒷채움은 안 하더라도 희생블록과 희생블록 사이에는 뒷부분만이라도 굴재를 채워주면 좀 튼튼한데 보통 이렇게 낮은 것은 그냥 흙으로 많이 채웁니다. 그리고 정식으로 하면은 기초를 쳐야 되는데 예, 기초를 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광극 같으면 기초도 치고 굴재를 넣고 그 다음에 지체음도 굴재를 넣어서 예, 부직포로도 감싸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그냥 사급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. 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